Life is C between B and D. Birth, death, and choice.그게 아니고요. 출근하기 전에 제가 우유 배달을 하고 출근하거든요. 직원들 월급 줘야 돼가지고. 수많은 선택의 강요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오늘 하루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당겼는데 뭐예요? 당겼어요. 왠지 다 밀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당겼어요. 남을 항상 배려하는 선택.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까 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셨죠? 당겼어요. 당신과 똑같은 선택을 한 PD는 당신이랑 똑같은 점심을 먹을 거고 다른 선택을 한 PD는 다른 점심을 먹을 거예요. 당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민 사람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잘 선택하세요. 왜 당신은 왜 안 돼? 값비싼 점심을 먹겠습니까? 아하! 예스! Or no. 제발. 이게 낚시가 있어? 없습니다. 값싼 걸 먹지 왜 값싼 걸 먹어? 저 눈빛을 한번 받으세요. 무슨 상관이야? 그 사장님은 참고로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그게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기동아 뒤늦게 착한 척하지 말아라. 당신은 또다시 잘못한 선택으로 악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난 나대로 가자. 예스. 열어보세요. 잠깐만. 이건 뭐야? 당신의 선택으로 내부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아 좋아, 갑시다. 가자. 회식하러 가자. 나머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김밥을 했습니다. 왜 어떤 게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선택은 아니 아줌마한테 자리 양보해 줄 거냐 그랬더니 다 물어봤었잖아요. 왜 저의 선행을 강요하세요?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요? 아 그럼요. 평소에 제가 스테이크 안 시켜주는 거 아니죠? 네, 오늘은 시킵니다. 저희 4명이 먹는 게 그쪽 17명이 먹는 거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먹어야 돼요. 배랑 여기 벨이 없어요. 이거 누르면 돼요, 저 벨. 그럼 바로 달려오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웃백 맛있게 먹었어요. 아까 처음 봤다.
와 이거 먼저 먹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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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아 다이어트 때문에 오늘부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위하여. 위하여. 와. 맛있다. 맛있다. 어 배불러. 나 이제 배불르니까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잘라고. 당신 선택으로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뭐야? 질문 드릴게요. 불안해. 땡땡땡 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아 진짜? 그거는 계산을? 그렇지. 계산 안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계산을. 그러면? 저는 하지 않겠다. 이 방식. 법과 계산. 노잖아요. 그러면 예스였으면? 땅땅땅. 아! 아! 우와! 돈을 선택하셔서 법카로 결제하도록 손님 안정했습니다. 엠빵 하시겠습니까? 였습니다. 땡땡땡이라면 당신 운명 선택자 예스 올로 와 22만원이었는데 엠빵하면 맛게 먹고 조질 뻔했다 진짜로. 개까비? 개까비 또 아 개까비 또 No. 선택은 계속된다. Yes or no. 물 뿌릴까 대답할래. 왜? 똥 싸는 것까지 찍으면 어떻게 해? 네가 똥 싸기만을 기다렸다. 똥 싸는 순간 선택은 계속된다. 직원들만 좀 닦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알겠다. 자, 당신은 닦으시겠습니까? Yes or no? 아, 똥 싸는 사람 닦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닦는다고 그러지. Yes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니야. 자, 스톱. No. No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No입니까? Yes입니까? 아, 닦아. 나 안 닦아지. 자, 이걸로 닦으시면 됩니다. 야, 이런 치마 진짜 불편할 것 같아. 네, 불편 많아. 피드백을 하러 오는 당신. 스튜디오 조회수도 안 나오는 거 피드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피드백 해달라니까 거짓말했어? 네. 앞으로 이년 피드백 받기 힘들 거야. 아 왜요? 앞으로 없어요. 해달라고 했었는데 좋았지. 아 일하고 있잖아. 가자. 이따 미팅 가지 않아? 어. 지금 머리 긁고 올리 말이 돼? 어 돼. 이러고 갈 거야? 어.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의 이 머리 모양으로 중요한 미팅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땡땡땡 샵에서 머리를 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안 해. 안 해. 안 꾸며 이 새끼야. 제열 3위로 미용실. 카드 줘. 당신. 제열 3위로 미용실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줘. 알겠습니다. 예스는 뭐였어? 희연샵에서 머리하기. 미용실 간다, 나 진짜. 아니 저기 쥐 돈 쓰니까 또 내 부풀려고. 아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아니 왜냐면 네 돈 쓰기로 했잖아. 네 돈 걸리니까 갑자기. 네 돈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당신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뭐 다시 찍는 거야? 꾸미시겠습니까? 꾸미시겠습니까? Yes or no? Yes. 미용실 제일 사기로 왜? 너 뭐했어요? 아 자꾸 주작 치려고 그러지 마! 바꿔봤어 이거를! 너 이렇게 되면 영양까지 다 받는다. 나 진짜 말했나? 선택하기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니 돈 걸리니까 그렇게 다시 하는 게 어딨어? 얼마나 인생은 선택이 없는 거야. 인생은 선택의 사면속이다. 땡땡샵에서 뽑으시겠습니까? 둘 다 희연샵인 거에 내 손목을 건다. 희연샵. 당신의 선택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힘든 거 봐. 평소에 본인들은 자기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일부러 막 배신하고 이러지 말자. 열어줘. 아 이제 그만하자. 재미가 없어. 나 진짜 안 무서워서 그래.